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후까지 다들 계시고 뭐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으셨는데 이번부터는 좀 같이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대학교 윤종윤 교수고요. 일단 저희 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한 시간 동안 먼저 우리 세 분께서 먼저 간단히 발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어서 저희 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은성 전무님께서 네. AI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저쪽에 가서 네. 네, 간단히 발표를 해주시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딜로이드 컨설팅 김우성입니다. 저희는 그 IT의 전략, AI 전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로 구축을 저희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이 세대를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은 기업이 이끌건 또 생활이 이끌건 어쨌든 10년의 주기로 큰 이제 모멘텀들이 일어납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막 부흥이 되면서 모든 가정에 PC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에 10년 후에는 인터넷 검색이라고 해서 이제 구글링, 그래서 모든 검색과 찾아내야 되는 컨텐츠들이 인터넷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전, 그러니까 종이 사전이 없어지는 때가 이제 시작이 됐던 시기가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10년에 이제 모바일이라는 것이 되면서 모든 생활의 패턴들, 생활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모바일로 변경이 되기 시작하는 해가 2010년대였습니다. 그 이후의 10년을 가지고 어떤 예상을 했냐면 다 AI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AI 시대가 10년은 더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10년 후에 AI라는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이렇게 빨리 AI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모설이 있었던 것도 아마 그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세 개의 모멘텀에서는 그냥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생활의 좀 뭐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었다면 지금 AI 시대는 세계 경제의 지형을 바꾸다라고 얘기할 만큼 큰 변형이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은 AI를 통해서 8만 개의 직업이 생기고 없어지고 6만 개의 직업이 새로 생긴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고서를 보면 억대의 직업들이 없어지고 또 그만큼의 직업이 변경된다라고 할 만큼 정말 세계의 경제 지형을 바꾸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젠 AI에 대해서 딜로이트 컨설팅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AI를 가지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비용을 줄이는 데 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데 AI를 활용할 것이다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특히 컨설팅 회사에서는 어떤 IT 전략을 세우고 인프라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컨설팅을 할 때 어떤 벤더의 특정 벤더의 락인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히 GenAI를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나리오, 물론 그 전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런 디펜던시가 없었습니다만 GenAI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AI를 많이 활용하는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기존의 상용 솔루션, 상용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판단을 해요. 실례로 제가 클라우드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처음에 초기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굉장히 중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설계도 최대한 락인이 없는 인프라 이아스 위주의 설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차피 뉴트럴하게 락인이 최소화하는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내려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럴 거면 그 벤더에 최대한 그 CSP에 최대한 잘 쓸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면 최대한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편의성들
효용성들을 높일 수 있는 파스의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Gen AI를 특히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플랫폼에 대한 전략을 세우실 때 어쩔 수 없이 락인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건 솔루션이건 LLM이건 선정할 때 그런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구축을 많이 했다면 지금 AI, 특히 Gen AI를 통한 시스템들 구축을 하고 우리 활용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에는 구축과 구독 잘 밸런스를 맞추고 이때 우리랑 같이 온라인할 수 있는 파트너를 잘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구독과 구축을 밸런스를 맞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가지고 내재화를 하고 역량을 갖추는데 가장 큰 투자와 역량을 갖추는 전략을 세우실 거라고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 또 토론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임현주 주한 캐나다 대사관 수석 상무관님이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캐나다 얘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 상무부에서 수석 상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임현주입니다. 요즘 캐나다의 AI 또는 이제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때에 맞춰서 이런 발표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좋은 5분이지만 아니면 6분 아주 뭐 짧지만 굵게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 전에 저희 상무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캐나다 외교통상부 산하의 상무과 기관이고요. 캐나다의 기술, 제품, 서비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전에 보셨던 다른 화려한 PT들과는 달리 굉장히 정부스러운 PT인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료는 캐나다의 3대 국가 AI 연구소 그리고 AI를 기반 중심으로 한 이런 혁신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캐나다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코시스템이라고 보시기에는 다소 성긴 자료인 점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의 5개의 혁신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2017년에 캐나다의 그런 뭐 산업의 집적도나 성숙도 등을 반영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클러스터를 지정했습니다. 제일 보시는 쪽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클러스터가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캐나다의 주요 곡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스케치완주의 단백질 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근거지면서 캐나다의 경제적 수도라고 할 수 있죠. 토론토에는 첨단 제조 클러스터가 육성되고 있고요. 최근 AI 연구로 각광받고 있는 몬트리올 지역에는 AI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고도화 클러스터가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쪽에서 제일 오른쪽은 아무래도 대서양의 면에 있고요. 뉴펀들랜드 지역이고 해양 관련 연구가 전통적으로 강세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클러스터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지금 이제 보셨던 순서와 똑같은 배열로 지금 클러스터의 포커스 기술이 소개되고 있고요. 각 클러스터에는 뭐 AI가 특정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 ICT, 러닝 머신, 자동화 등등 AI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술들이 포커스 그룹으로 세분화되어 들어가 있어요. 자료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 AI 이코시스템을 간략히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캐나다 3대 AI 연구소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2017년에 세계 최초로 AI 전략을 발표했고요. 그 국가 전략을 수행하는 곳이 저 위에 보이는 CIFAR라는 곳이고
AIMI, Vector Institute, MILLA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로 속에 있는 것은 지금 저 숫자들은 지금 설립 연도고요. 아시는 것처럼 제프리 힌튼 교수나 서튼 교수, 그다음에 요슈아 벤지오 교수 등이 모두 이 기관의 설립 또는 현재 연구 활동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시스템을 관심 있어 하실 때 그러면 그때 가장 핫한 VC 딜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상위 10개의 작년에 있었던 딜을 가져와 봤고요. 이 중에서 10개 중에 지금 2개를 제외한 8개 딜이 광범위한 ICT 범주에 딜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제일 큰 VC 투자권이었던 코이어 AI 같은 경우는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픈 AI에 대항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제너레티브 AI 회사다라고 지금 말이 되고 있고 관심을 반영한 것처럼 가장 큰 AI VC 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는 AI 칩을 디자인하는 회사고요.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투자사들도 디스클로즈드 투자자로 이름을 올려서 투자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1분을 조금 더 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캐나다는 저희가 2017년에 국가 간 서명으로 과학기술 혁신 협력에 대한 협정을 서명을 했고요. 2022년, 23년 연이은 두 정상 간의 회의에서 STI, 과학기술 혁신이 양국 경제발전 그리고 그 지구가 이런 온 세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두 국가가 할 수 있다는 데에 이런 그 동의를 했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저 두 개 사진을 왜 넣었냐면 보시는 오른쪽에서 뒤통수가 보이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오후여가지고 좀 잠깐 잠 깨시라고 넣었고요. 지금 캐나다 정부 간 협력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 기업 그리고 각 개별 연구소 단에서 지금 AI, 우주 항공,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퀀텀 등등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다양한 캐나다 업체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캐나다 대사관 상무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를 주최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매해 한국-캐나다 이노베이션 포럼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퀀텀, 디지털 헬스,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2차 전지 등등 매해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를 선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11월경에 한국-캐나다 반도체 이노베이션 포럼을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 연락처입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벤처 캐피탈을 통한 생태계 캐나다 생태계 참여 또는 그런 이노베이션 포럼에 대한 행사라든지 참여 방법 등을 저희가 공유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 링크에 접속하시면 연락처를 남기실 수 있는 이제 설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앞으로 행사나 이런 네트워킹 기회들이 있을 때 그쪽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뜻깊은 시간에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소개는 저의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제가 아침부터 쭉 와서 이렇게 세션을 들었는데 와, IT조선의 이 섭외력과 이 기획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이게 펼쳐놓으면 이게 한 이틀 내지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걸 하루에 이렇게 쫙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디 계신가요, 관계자분들? 밝아 잘 안 보이네요. 저희 이제 세션의 제목이 타이틀이 AI 플레이어 육성과 생태계 전망인데 또 모두가 사실 또 플레이어시기도 하고 지금 오늘 다 참여해주신 분도 플레이어신데 조금 먼저 각자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네, 저부터 좀 할게요.
네, 저는 저는 현재 국민대학교의 교수고요. 최근 작년까지는 이제 AI 양지허브라는 서울시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한 기관의 센터장을 한 3년 좀 안 되게 했으며, 그래서 다양한 인공지능 어떤 기술 교육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 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인 어떤 지금 무슨 일 하시는지, 네, 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뭐 짧게. 네. 네, 저는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코어 테크놀로지 그룹을 맡고 있습니다. 코어 테크놀로지 그룹은 IT 전략서부터 AIT,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모델링하고 모으고 AI의 분석의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 구축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 컨설팅을 총체적으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딜로이트에 있는 지 한 5년 됐고요. 네. 그전에는 IBM, GBS에서 거의 같은 일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를 론치를 했었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임상무관님. 아,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신다. 아까 그러면 기관 소개를 빼고 발표를 더 오래 할 걸 그랬네요. 저는 캐나다 대사관 상무부에서 그 과학기술 혁신 파일 리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파일에서는 가장 큰 저희 프로젝트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한국 캐나다 이노베이션 포럼을 이제 매해 주최하는, 그래서 대략 한 10개 정도 캐나다 기업 및 기관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관련 기업, 연구소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산업 방문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일이고요.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캐나다 기업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투자받기를 원하는 문의들이 좀 많이 오고 있어서 이 부분 하고 있고, 또 캐나다 벤처 캐피탈 펀드 운용사들이 또 한국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찾는 문의들이 많아서 요즘 그 부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군데 직장을 옮기지를 못해서 대사관에서 현재 24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보부장님. 네, 24년 말씀 주셨는데 저는 23년을 예, 저희 협회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예. 제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업무는 정책 제도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제가 한 20년 가까이를 그간 우리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정책 제도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SI 사업 분야, 이제 이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기업들이 더 좀 더 가치 있는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공정한 생태계 뭐 이런 이슈를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뭐 한 최근 2, 3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 이 디지털 업계의 급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 오랫동안 이런 레거시 분야의 소프트웨어에서의 그 이슈들을 다루다가 최근 한 2년, 3년 동안 AI와 클라우드, 기타 등등 이제 디지털 플랫폼 등등의 이런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그 이슈들을 좀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좀 벅차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하는 뭐 그런 과정에 있다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시 말씀, 저희 세션 타이틀 AI 플러의 육성과 생태계 전망인데, 뭐 총론을 얘기하기 전에 좀 강론부터 먼저 우리 김 전무님께, 딜로이에서 뭐든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 또 프로젝트를 하셨을 텐데, 뭐 어떤 AI 관련돼서 꼭 뭐 생성형 AI도 좋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생각나는 성공 사례, 그리고 또 성공 사례보다 사실 더 재밌는 게 이제 실패 사례거든요. 네. 그 성공 사례가 사실 많고요. 근데 실패 사례는 저희가 데이터에 관련된 컨설팅을 했을 때는 참 실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특히 데이터 관련된 컨설팅을 하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질문을 맨날 합니다. 데이터부터 모아야 할까?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또 뭐야?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어떤 것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정말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오프라미스에서 구축을 했었던 프로젝트를 한 3년 전에는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시대의 변화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이 수는 아니겠다. 네, 우리가 뭘 할지 그리고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지 이거부터 전략을 세우고 내재화를 하면서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실패를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널틱이라는 AI가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갖고 왔고 사실 저희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젠 AI보다는 아직은 거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젠을 좀 붙여지게 하고 싶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젠 AI를 붙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AI는 굉장히 규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기업들이 내재화뿐만 아니라 AI 윤리를 어떻게 회사에서 정립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규제든 거버넌스도 사람이 매뉴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AI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과정 속에서 AI 거버넌스를 어떻게 지키고 이렇게 시스템을 어떻게 놓여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과 실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너무 많이 모아서 그 실패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실패를 했다는 건 네. 그냥 모으기만 급급했다는 거죠. 활용이나 그리고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돈을 두고 모았었지만 그때는 활용 관점에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실패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럼 이제 생성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뭔가 어쨌든 기업의 생산성 또는 뭐 매출 이런 게 향상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지금은 많은 부분 POC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특히 생성형 AI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기존의 ML이나 머신러닝으로는 굉장히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기술의 방법도 틀리고 플러그인 방식으로 할 것인가, API 형식으로 할 것인가, 어떤 LLM을 쓸 것인가, 그럼 우리 플랫폼은 또 어떻게 쓸 것인가, 벡터DB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다른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부터 저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데 그 시나리오를 받다 보면 생성형 AI가 아닌 경우도 또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병아리 감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비즈니스와 내부 생산성의 효용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크게 효용성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또 2차 병아리 감별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축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내부 생산성과 비용 감소의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확장 시나리오를 하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뽑아내면 시나리오를 뽑아내면 저희가 이때부터 실제로 POC를 하고 계속 이렇게 진화를 시켜서 프로덕션까지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생산성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좀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임상무관님, 사실 캐나다가 뭐 우리 AI 쪽에서는 일단 뭐 그 딥러닝의 4대 천왕이라고 하는 네 분 중에 두 분을 보유하는 세 분? 네 명 중에 두 명. 네. 제가 생각하는 네 명과 임상무 생각하는 네 명이 다를 수도 있겠네. 네. 약간 캐나다 쪽으로 약간 바이어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요시아 벤조와 네. 제프 인튼 두 분. 아무튼 일단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캐나다에서라는 곳이 이런 딥러닝의 어떤 리더로서 R&D 리더로서 지금 많이 공헌을 했고 그런 비결과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우리 캐나다 기사관을 지면서 이제 많은 그 업계의 분들과 이제 많은 교류를 하셨을 텐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뭔가 좀 아쉬운 R&D에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 혹시 느끼시는 점이 있는지. 네. 굉장히 큰 질문이셔서 네, 네. 제가 감히 거기에 대한 답은 그래도 지금 캐나다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저의 그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급하게 지나가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캐나다의 국가 전략이 이제 2017년에 최초 세계 최초로 이제 국가 전략이 캐나다에서 나왔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캐나다 내에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묶어서 어떻게 이제 산재되어 있는 역량들을 서로 소통하고 앞으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그때부터 해왔고, 사실 2017년부터 그 AI 연구가 시작된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그 아까 CIFAR라고 살짝 소리가 이상합니다만은 CIFAR라는 천천히 해 주실 것 같아요. CIFAR에서 그 기관 자체도 사실 1980년대 초반에 생겨난 고등과학 연구원이에요. 굉장히 초기부터 국가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AI 그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온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는 캐나다 국립연구원 NRC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NRC에서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캐나다 리서치 체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캐나다에 모셔와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에 비춰서 이제 한국의 장단점을 봤을 때는 이게 거꾸로 캐나다의 단점과 장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캐나다가 기초연구와 초기 상업화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시간을 주는 거에 비해서 상업화에 가는 시간이 마켓으로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반면 한국에서는 상업화, 사업화로 가는 트랙이나 인프라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양국의 그런 장단점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같이 클 수 있는 어떤 좀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2017년이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네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국 캐나다 산업기술 공동연구 R&D 펀드를 저희가 국가 대 국가 프로그램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연구위원회에서 펀딩을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콜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사실 지금 콜이 한 달 전쯤에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 연락처를 찍으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연락 주시거나 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문의하셔도 자세한 이렇게 방법이나 절차들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쪽은 앞단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한쪽은 뒷단에 굉장히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면서 그리고 좀 모자란 부분을 서로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AI 양자부에 선정할 때 사실 밀라와 굉장히 많은 접촉을 일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고, 사실 그 밀라나 그 벡터 같은 것은 사실 그 연구 자체를 또 사업화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본부장님, 그 초고대 AI 전략 말씀하셨는데, 초고대 AI를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그 어떤 그 프로젝트에서는. 정의는 뭐 사실은 초고대 AI를 이게 초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게 협의의 네이밍을 할 때, 네, 사실은 지금 초고대 언어지 않습니까? 사실 LLM이라는 게 이제, 그런데 그 언어를 빼고 초거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약간 좀 상징성 있게 우리 이제 앞으로 AI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초거대해지자라는 네이밍으로 한 거고, 사실 뭐 기술적이나 학술적으로는 뭐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실, 정의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협의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구분을 진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큰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SLLM이라고 해서 이제 버티컬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서비스화하려는 통신사라든지 뭐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많이 있어서 어떤 그런 협업과 연대를 좀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사실은 정의 개념보다는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협업 연대가 훨씬 더 지금 더 키워드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롭게 뭐 초고대 AI를 우리가 만들자라는 게 네, 아니라 네, 네, 협업을 같이 해서 맞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네, 활용하자 뭐 그런 거죠. 네. 그 뭐 저희 이제 생태계라는, 또 아까 이제 글로벌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대한민국 뭐 협회에서 23년을 네, 계시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AI 시대에 좀 더 글로벌로 확장하기에 네. 어떤 점이 좀 더 더 필요하다? 그런 네. 제언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은 네. 뭐 많이 이제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좀 중심으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아까도 좀 앞서서 발제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AI 인공지능이 이렇게 급속하게 이제 각광을 받고 그다음에 규모가 정말 그 천문학적으로 이제 커져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룰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아직 정립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미국 방식이 있고 유럽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은 상당히 또 이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또 움직임이 또 있고 가까운 나라인데 그 우리나라 그 우리 기업들한테 저희가 협의회에 이제 있는 그 유수의 기업들한테 저희가 여쭤보면 우리나라의 AI 기술 수준은 몇위쯤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다 2위권입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뭐 2위권이라는 거 공식적으로 공식적이라는 게보다는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통계들을 좀 보면 저희가 기술력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이제 미국을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그 여러 통계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한 90%에다 육박하지 않았나. 그리고 한 1.5년 정도 수준으로 조금 약간 뒤쳐져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사실 LLM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도 않습니다. 뭐 중국이나 뭐 유럽 일부 국가 등 좀 있어서 굉장히 뭐 우리나라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서 나가는 국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빨리 동참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지금 결국은 안정성, 윤리, 뭐 저작권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 기업들이나 업계가 그런 걸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룰을 잡아서 밸런스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 그리고 국제 표준을 어떻게 한번 선도해 나갈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막대한 자본을 드리는 그런 아주 글로벌의 그 유수의 스타 기업들하고 바로 이렇게 1대1로 경쟁할 수 있다고는 사실 뭐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이게 틈새 전략을 좀 그 계속 구사해서 버티컬 영역의 응용 서비스를 아주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응용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공통되어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격하게 공감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질문 그만하고 여기 오신 분 중에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조명이 세서 없으신가요? 너무 이때 한 분쯤 정도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아직 없으시군요. 네. 그 생각나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제가 이걸 듣는지 조명 밝아서 안 보여가지고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단 지금 굉장히 열심히 메모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 말할까가 아니라 배운 거 적으신 거예요? 네. 저는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정리하시는 줄 알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AI 플레이어 육성과 생태계니까 사실 AI 플레이어는 뭐 거대한 플레이어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플레이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스타트업 얘기를 좀 그러니까 저는 스타트업과 또 글로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편하신 쪽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 저는 이제 김전무님은 이제 딜로이시 이제 뭐 글로벌 컨설팅 회사다 보니 꼭 한국에서만이 아닌 뭐 여러 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뭐 사례일 수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이러한 그 AI 시대에서의 비즈니스나 또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그런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 예전에 기술을 도입을 할 때에는 각 LOB라고 하는 라인 오브 비즈니스에서 각자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발주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거를 그렇게
막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회사 표준을 점점 만들면서 뭐 IT 거버넌스 만들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도입을 했었던 게 많았었어요. 근데 머신러닝 이제 돼가고 이제 딥러닝 할 때도 사실은 그때 이제 내 필요에 의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했었는데 최근에 GenAI의 도입에 있어서는 회사의 규제와 회사의 공통 플랫폼을 만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플랫폼도 공통화돼야 되고 어떤 LLM을 쓰느냐에 따라서 규제나 보안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각자의 LOB에 맡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각자 LOB에서 했다면 GenAI를 쓰는 것에서는 워낙 많은 규제와 윤리성과 편향성과 이런 것들을 회사가 갖추면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표준화되고 회사의 전략과 AI를 그러니까 GenAI를 쓰는 솔루션과 플랫폼을 좀 잡아가는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가장 그런 활동이나 뭐 어떤 노력들이 돋보이는 나라가 어디? 그러니까 규제가 제일 심한 데는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EU, 예, 유럽 쪽이 제일 심하고요. 네. 이제 미국도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추세로 사실은 그 규제도 또 최근에 나오는 ISO 42001이 AI에 대한 인증인데요. 그 인증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국제 인증이고요. 그게 EU의 규제에 따라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가 금감원 규제하고도 맞아떨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ISO 42000. 42001. 네, 네. 그래서 지금 점차 그 인증을 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좋은, 그러니까 좋다면 그런 비즈니스 그것 때문에 또 딜로이드 입장에서는 많은 또 어떤 비즈니스 기회들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자체적으로 맡기기 위한 인증 기관을 내 인증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쓰고자 하는 것도 회사의 이제 ESG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인증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보긴 했는데 굉장히 자세하고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AI 규제가 되게 센세티브하고 또 보안이나 편향성들을 지켜야 되는 이 규제의 기술인 네. 걸로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임상무 의원님 캐나다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아까 이제 캐나다는 앞단에서 많이 투자가 와 노력이 있지만 뒷단에 실제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좀 약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또 모르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앞단에서 국가 주도의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연구 조직은 캐나다 국가연구위원회인데요. 그 NRC의 그 다양한 펀딩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NRC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컴포트 존에 있는 회사들을 더 이렇게 이노베이티브한 이런 그 경쟁사 속으로 더 이제 좀 추진할 수 있는지 넣을 수 있는지 고민들이 있고 앞단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퍼블릭 리서치 펀드의 굉장히 이게 검의 양날과 같은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진입 새 회사들도 있고 R&D 뭐 굉장히 기발한 이런 모델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공적 자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이후에서는 이제 스스로 펀드도 따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생이 굉장히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게 결국 그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우리나라 스타트업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 뭐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어떻게 이제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많은 여러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만나실 텐데 네. 스타트업 예 어떻습니까? AI 스타트업들. 네, 뭐 AI 스타트업 굉장히 전망은 아주 지금으로서는 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뭐 쓰고 계신 것도 있으실 거고 뭐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좀 말씀드리기에 좀 죄송해서 그런데
지금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스타트업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글로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뭐 CES도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혁신상을 많이 수상하고 계시고 굉장히 뭐 스타트업에 입소는 좋은 그 시그널이 많이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자금 부족과 인력 부족이 사실은 좀 관건입니다. 특히 이제 인력이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아주 공통적인 의견인데 인공지능은 조금 그 기존의 개발자분들하고는 좀 다른 소양을 또 갖춰야 되고 기술력에서도 좀 레벨이 좀 더 높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고 인문학적 소양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스타트업 분들이 그런 분들을 좀 채용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아주 초기 창업자 분들만 열심히 일하시고 추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수급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언론에서 다 나는 IT 조선에서 좀 그 보도해 주시는 걸로 감안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공지능법을 21대에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그 전문 인력 양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꼭 좀 기사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 질문 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바로 가운데 앞 테이블. 네. 네, 그 김우성 전문님께 한번 본인 소개 잠깐만. 아, 네, 저는 제네시스 랩의 이영복 대표라고 합니다. 김우성 전문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대기업들 아무래도 큰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고객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Gen AI가 나오고 특히 LLM 기반으로 이제 많은 부분들을 하면서 REG까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REG의 가장 핵심은 결국에 데이터인데 대기업일수록 앞서 말씀하신 대로 Responsible AI나 이제 이런 윤리를 바탕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다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SaaS 기업들 내 앞으로의 미래가 좀 어떻게 되실지 즉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들을 이제 대기업들도 예전에는 퍼블릭에 있는 그런 사스 기업들의 서비스도 썼지만 LLM이 중요해지면서 데이터들이 온프리미스로 들어오는 경향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졌고 그것들이 외부의 서비스를 통해서 노출된다는 거에 대해 되게 이제 좀 두려움이 생긴 것 같은데 실제로 대기업들은 좀 어떻게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방향은 어떻게 보는지.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전히 내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것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 방식으로, 레그 방식으로 해서 벡터DB로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운에서 특히 Saa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온프레미스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는 SaaS를 조금 더 우리에 맞게끔 AI 기능을 붙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LLM을 붙여서 지능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솔루션 자체가 OEM 형태로 AI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데이터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뭔가가 될 거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 그런 전략들이 나온 걸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얼라이언스 차원에서 이렇게 솔루션들을 보면 특히 SaaS 솔루션 그 자체가 AI를 갖고 지능화하는 로드맵은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또 아까 그 본부장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인력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뭐 생태계라는 게 사실 뭐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서 어떤 생태를 만드는 거고 뭐 결국 그 AI 플레이어들의 가장 근간은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 딜로이트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뭔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과 계신가요? 네. 그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또 컨설팅 할 때도 고객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에서 고객 하이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뭐 비싸게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하는 컨설팅도 하고 AI도 하지만 그나마 제가 좀 부담이 적은 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그리는 컨설턴트를 구할 때에는 또 아키텍트를 구할 때에는 레가시의 기술도 알아서 계속 축적해서 지금의 기술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인력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AI는
사실은 최근 기술들로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기술도부터 쭉 알아야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아주 그 연륜이 많은 AI 분석가이기보다는 5년 정도의 분석가를 에듀케이션 시켜서 신규 고객의 데이터를 알게 하고 하는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도 내재화하시고 AI 분석가를 찾으신다면 너무 이렇게 막 높은 그 학력 수준과 또 경력 수준을 원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AI 기술을 알고 우리 데이터를 알고 최근에 굉장히 알고리즘을 또 파이썬을 잘 구축할 수 있는 기술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 2년 학습됐을 때 내재화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디 맞나요? 아, 저 너무 지금 그 이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해주셔서 네, 너무 좋습니다. 상관님 캐나다 오늘 캐나다 거의 홍보대사로 오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 네, 교육 시스템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떤 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캐나다의 어떤 꼭 AI가 아니더라도 사실 캐나다가 뭐 아무튼 미국 옆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두각이 안 될 수 있지만 캐나다는 굉장히 또 워털루 대학 같은 곳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결국은 이 지금의 이 AI 시대에 이런 캐나다의 어떤 R&D, 아까 뭐 국가 지원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또 그걸 지원을 받고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 교육에 대해서 꼭 AI 교육이 아니더라도 뭔가 캐나다의 어떤 뭐 좀 특별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교육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교육 그럼 재교육의 의미에서 아. 아니면 확장된 교육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캐나다도 여러 가지 뭐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단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들을 극복하려고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작잖아요. 한국에 비해서 지금 3,5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인구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AI 또는 이제 최첨단 산업으로 젊은이들을 진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각 교육기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워털루 대학 말씀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워털루 대학의 코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차용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워털루 대학의 코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계 이제 현장 경험을 졸업 전에 굉장히 단순한 인턴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심도 있는 수준으로까지 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들이 굉장히 인더스트리 파트너들을 구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 그리고 워털루 대학뿐만 아니라 캐나다 내에 있는 주요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들도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의 재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이런 직업 교육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벡터나 밀라, 그다음에 에이미 같이 이런 AI 연구소 자체에서도 이런 역량 교육들을 하고 있고 대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인더스트리 파트너들을 구해서 학생들이 실제 체험 수준이 아니죠. 실제 일을 하는 경험을 졸업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지금 캐나다 이런 IT, 특히 ICT 관련한 공과대학들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안보문장님 그 뭐 어떤 소프트웨어 인력, AI 인력 지금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학생들이 다른 더 선호하는 더 과가 있기도 하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그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그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저희 업계에 이제 이렇게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 확실히 예전에는 뭐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3D 업종을 넘어서 4D 업종이다. 예, 드림리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네. 그래서 예, 그런 그 아주 악평에 오랫동안 사실 시달려 오다가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작년이나 벌써 이제 꽤 오래됐네요.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 이제 이 시대 이후에 업계가 사실 저희 업계는 좀 더 그때 코로나 특수를 좀 누렸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력들이 조금 이제 더 많이 이제 좋은 인력들을 많이 이제 채용하는 수요가 더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AI와 관련된 이 열풍 때문에 굉장히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 전망이 높은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추세가 지금 이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교육 그 현재 이 체계가 조금 산발적이라는 느낌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들이 이렇게 쭉 있고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인공지능 개발자로 전환시키거나 재교육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교육 체계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학교에서 학과들이 이제 AI 학과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처음부터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만 조금 다소 선발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거는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좀 교육 그 거버넌스 체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아예 대학까지 설립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저변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좀 확대될 수 있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고 그래서 방금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신 사실 어떤 꼭 아주 깊은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술보다도 현업에서의 어떤 정능력 중요하고 또 이런 다양한 노력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저희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희 뭐 AI 플레이어 육성과 생태계 전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여러 각도에서 좀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 뭐 어떤 국가적인 노력, 기업의 노력도 이제 개인적인 또는 교육 얘기해봤는데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전무님 저희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늘 처음부터 시작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늘 IT를 하다 보니 신기술을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막 빨리 도입하실 수 있도록 했던 일들을 했었는데 사실 AI는 저는 참 겁이 많이 납니다. 예. 어떻게 변화할지,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지, AI가 어떻게 지배를 할지 요즘 기사를 더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AI는 받아들여야 될 변화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치밀하게 고민하시고 또 많이 테스트를 하시고 또 AI가 정말 사람이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기업들이 잘 준비를 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각자 하시는 거예요. 네, 대표로 하신 게 아니고. 대표로 하시죠. 아닙니다. 각자 하시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캐나다 각광받는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 같은 스페셜리스트들을 캐나다에 있는 스페셜리스트와 연결해 드리는 스페셜리스트들을 많이 알고 있는 제너럴리스트입니다. 저희 뭐 지금 제가 어떤 감히 제안을 드리거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캐나다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와 상업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들과 협업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AI 관련입니다. 저희 아까 연락처 만약에 제 연락처 필름 한번 틀어주시면 제가 이 세션 끝나고 바로 사무실로 복귀를 해야 돼서 네, 듣고 이 기회 이후에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네. 저는 사실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가입돼 있는 기업 그 단체다 보니까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기업들이 바라는 바와 그다음에 그 내주시는 목소리를 철저하게 대변하고 우리 기업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시장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신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기업의 고민을 듣고 거기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그런데 최선을 좀 다할 수 있겠다라고 항상 각오를 다짐하고요. 오늘 또 와주신 분들께서는 저희 회원사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저희 협회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일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협회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말씀 다양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귀한 말씀 시간 나눠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저희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